가전업계가 고객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기술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친환경과 초연결의 방점을 찍은 가전을 선보였고, 앞서 LG전자도 인공지능을 적용해 실내 환경에 맞춰 운전하는 가전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그 현장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버튼을 누르자 에어컨의 인공지능 절약 모드가 실행됩니다. 실내 공기질에 맞춰 공기청정기 팬이 스스로 돌아갑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과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 등 연결성을 강화한 에어 솔루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기기간 연결, 초연결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정 기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동을 통해서 뭐 전기, AI 에너지 절약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그 AI 딥러닝 사용자 패턴 이런 것들을 지속 계속 학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에게 새로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전은 통합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해 AI 절약 모드를 이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스마트싱스의 자동화 루틴을 설정해두면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자동관리 기능을 강화한 휘센 타워 에어컨과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를 내놨습니다. 에어컨에는 실내 환경에 맞춰 운전하는 스마트 케어,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외출 절전 기능을, 공기청정기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절전 기능인 인공지능 플러스를 적용했습니다. 캐리어도 다양한 AI 기술을 담은 에어컨 D-Opus를 출시했습니다. 음성 명령을 통해 제품을 작동하거나 주변 환경에 맞춰 AI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전업계가 특화기술과 인공지능처럼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전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